연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습기가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가습기에 어떤 물을 넣어 사용하시나요? 수돗물보다 깨끗할 거라는 생각에 정수기 물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염소가 들어있는데요. 정수기 물은 수돗물에 들어있는 소독 성분이 제거돼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나 미네랄이 풍부한 물도 곰팡이와 세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수돗물이라도 고인 물에는 세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하고요.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있는 곳에서 2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둬야 한다는군요. 구매자가 반품했거나 작은 흠집이 있지만 성능엔 이상 없는 제품을 손질해서 다시 내놓은 상품을 리퍼 제품이라고 하죠. 가격이 정상가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계속되는 불황에 리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품, 전시된 제품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만 모아파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요.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선물이나 경품으로 받은 물건 가운데 미개봉 상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거래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전제품 위주였던 리퍼 제품이 치약과 비누,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 의류, 유아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